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이제 오늘 그 5시 전까지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나가보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자 240페이지 그 71번은 뭘 보냐 하게 되면 일단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그 등기부와 기타 부속수료에 교부열람에 하다 하여튼 그 절대 틀린데 왜 2번이 잘못됐냐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봐야 되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이 틀린 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 뭐 할 수도 있고 열람도 가능하고 교부도 가능하지만 이 기타 부속서류는 절대 교부는 안 되고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봐야지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241페이지 등기부처 총론에서 그 72번 보게 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권리능력 없는 이렇게 권리능력은 뭐예요? 능력 없는 이 사단과 사단재단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먼저 볼 사항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인격이 없는데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이제 그런 취지야. 그러니까 그래서 답으로 자 답으로 등장하는 건 이 권리능력 사단재단은 그 명의로 그 명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종중이라면 김혜김 씨라고 하는 명의로 그 명의로 예컨대 교회라면 뭐예요?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올프리 교회 이런 식으로 올프리 교회 그 명의로 누구 대표자 또는 자,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관리는 등기 신청만 한다. 등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누가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나온 무조건 틀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권리능력 사단재단은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로서 제출한 서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사원청의 계류서가 있어요. 그 사원청의 계류서가 있는데, 이 사원청의 계류서는, 자, 만약에 이게 종중이라면, 대표 종중이니까 사원을 뭐로 바꿔, 이거? 종중으로 바꾼다. 이제, 그러네, 종중. 그래서 1번에, 틀린 거 그랬을 때, 종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경우에, 갑구의 종중 명칭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을 병기한다 함께 기록한다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법인세는 있어도 비법인세는 없어. 그러니까 자 세금을 누구한테 그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면 대표자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그 대표자의 주소지가 필요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1번은 뭐 1번은 자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쓴다고? 세금 때문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등기소에서 어디로 관할 소관청으로 가갖고 자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종이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 증명서면 요구되고 그 다음에 귀약 있죠? 귀약. 그래서 여기 3번에 종종이 등기할 경우에 정관기억이 자 있으면 귀약을 제출하고 정관기억이 없으면 제출해야 된다. 말도 안 돼. 무조건 정관과 기억은 꼭 내야 돼. 자, 그래서 정관교육을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 중중청의 결의서 나오는데 일단 4번이 더 중요한 얘기예요. 4번이 중중청의 결의서는 뭐예요? 의무자일 때만 낸다 써있죠? 그걸 줄쳐놓고 보자. 중중청의 결의서는 사원청의 결의서는 뭐예요? 의무자일 때 내는 서명이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고. 자, 의무자일 때는 대표자임금 제출한다 그랬죠?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3번 등기인청 그건 별표합니다. 73번에 별표 드시고. 자, 241페이지, 73번 문제는 별표해 주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등기인적 적격 얘기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나오죠?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청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비법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관리자가 이를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의 명의로 동그라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있다. 그 다음에 그 학교 명의 동그라미, 학교 명의는 무조건 없다야. 그래서 학교 명의는 없다니까 국립대학은 학교 명의로 없지만 사립학교는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고 무조건 사립학 학교 명의는 없다. 학교 명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특별법에서 설립한 농협 등 조합 나오죠? 하여튼 특별법에 의한 조합은 법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없다야. 적격자가 아니란 거죠. 근데 뭐가 나오면 이 특별법상에 조합이라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거 있답니다. 자 그렇게 구별해서 하여튼 민법상 조합 나오면 없다니까 이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한다는 거죠. 근데 특별법상의 조합은 이게 법인체예요. 법인체니까 합의를 하지 말고 그냥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써라 하니까 등기부상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뭐예요? 장사단 능력이 인정됨으로, 왜? 그, 인권, 저희가 공법인으로서 뭐예요? 자,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읍면은 절대 안 돼요. 읍면은 안 된다. 근데 다만,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다. 법인 아닌 사단 설립하게 되면 이게 친목회예요. 그래서 친목회 이름으로 종촌동이라고 하는 종촌동이라는 친목회 명의로 종촌동을 명의를 했다면 이제 더 이상 종촌동은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비법인 명칭이 됐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다. 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의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74번에 아까 풀어봤지만 이번에 거기 답이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일 때 그 사원청의 결의서 나오죠? 그 사원청의 결의서 동그라미 치고 아까 사원청의 결의서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이 낸다. 그래서 아까 몇 번 문제? 72번 문제 거기 지문 4번에 종중청의 결의서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얘기니까 항상 뭐예요? 종중청의 결의서는 누구만 낸다고? 의무자일 때만 낸다고 이렇게 봐주잖아요. 의무자일 때.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정관기타 규약을 내야 된다 써있죠? 꼭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정관기타 규약하고 자, 종중청의 결의서는 의무자만 낸다. 그 두 가지만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두 가지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75번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태아 있죠? 태아. 태아는 맨 뒤에 없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없다 그랬어요. 민법상 조합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실판 보세요.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없다야. 뭐 작년에도 시험 문제 지문에 떴는데 하여튼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없다야.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 있다가 아니라 신청한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뭐예요? 잔체와 같은 공법인은 있다고.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4번에 학교 명의는 없다고.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 등기 신청한다 그랬죠? 그래요. 맞는 거 몇 번이 옳다? 5번이 옳다. 그래서 항상 그 치면 보세요. 자, 뭐라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하고 관리인이 신청한다 써있죠? 그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니까. 그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자, 243페이지 뭐예요? 그 76번 별표입니다. 별표 해두시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등기를 모독으로라 그랬죠. 단독 신청. 그 단독 신청하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 이야기할 때. 자, 거기 기억에 뭐예요?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증자들하고는 공동을 한다 그랬죠? 뭐 들어가는 건? 증자들하고는 공동하니까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몇 번 거기. 니을에 뭐예요? 특정 유종은 공동이니까. 뭐는 빼야 돼요? 니을은 빼야 돼요. 그 니을 빼니까 일단 뭐예요? 2번하고 3번하고 뭐예요? 5번은 이제 지워야 되겠죠? 적어도 답은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야. 그 뭐가 들어가냐는 얘기야. 그 미음이 들어가냐는 얘기야. 미음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미음이 들어가냐 얘기인데 자 보세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설정 등기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죠?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요역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승역지가 있죠? 승역지. 그러면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 누구? 자 토지 소유자 갑하고 승역지 소유자 을하고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지역권 무슨 등기한다? 설정 등기한다. 그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계약 맺고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역지 토지 요역지가 뭐예요? 요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뭐라고? 요역지가 뭐라고? 요역지가 지역권이라는 등기를 해요. 그 이 지역권 단어 뒤에 뭐가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왜? 등기관이 직권하니까. 그래서 그거 구별하라 했어요. 만약에 임차권에 자 민법 몇 조? 민법 621조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어서 등기하게 되면 1번 뭐라고 이렇게 주택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정 등기하자. 근데 자 임대인이 뭐예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촉탁 등기해보죠. 뭐라고 써요? 이거 주택 임차권이라고 써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쓰죠? 이게 주택임차권이라고 쓰는 건 이건 뭐예요? 그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서 촉탁 등기라는 거죠. 그러듯이 여기 유역지가 지역권 나오면 자 문장을 읽어볼 때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돼 있으면 설정이니까 계약되고 하니까 공동을 하는데 거기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돼 있죠? 그 지역권 뒤에 아무거나 없잖아. 뭐라고?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음은 직권이니까 단독 신청 고르라 하게 되면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1번 기억하고 뭐라고 디귿이 답이다. 기억하고 그러면 니은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감액하죠. 감액 증액을 하든가 감액하라든가 두 사람이 뭐예요? 그 권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니까 권리 변경이니까 항상 공동의 원칙에 권리 변경은 뭐라고 공동을 한다. 누구도 또다시 법인 합병 합병이라고 해, 법인 합병 회사 합병이라는 법인 합병은 뭐예요? 사람을 따르면 상속이에요. 그거 단독 신청이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디귿에 뭐예요? 기억하고 디귿만 단독이고. 자, 일단 니은은 뭐라고 공동, 니은 공동, 미음은 뭐라고 직권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 77번은 뭐예요? 확정 판결이란 등기인청에 관해서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자, 그거 77번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해 주시고, 자, 우리가, 자, 뭐 나오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이 판결 갖고 단독 신청하는데, 이 판결 갖고 단독 신청하게 되면, 그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이렇게, 자,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면 답으로 등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자, 그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중에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 게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이게 원칙인데 공임을 불할 판결은 땅이 두 가지로 나눠 두 개로 나눠지니까 땅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죠. 자, 이제 보존등기는 뭐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를 자, 공임을 불할 판결 있죠? 이렇게 공임을 예, 불할 판결은 분양가는 뭐예요? 단독 신청 가능하다. 했던 그래서 공임을 분할 판결은 있다야 무조건. 공임을 분할 판결 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답니다. 어? 시험 보다가 뭐가 나오면 공임을 분할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있다야. 응? 왜? 공임을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있다. 자, 공임을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도 있다. 공임을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 있다야. 어? 그다음 두 번째는 승소한.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자 등기 의무자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 권리자가 단독을 하지 절대 누구는 패소한 당사자는 이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없다야. 자 절대 패소한 의무자는 대의고 뭐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없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달라는 자 이행해 달라는 뭐예요?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10년 뭐예요? 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해달라는 판결은 뭐예요?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7번에 확정 판결에서 틀린 거 됐을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임을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거기 단독 뭐예요? 분할한 다음에 있다. 맨 끝에, 그러니까 공임을 분할 판결 나오면 맨 끝에 뭐라 써있어요? 있다죠? 그래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공임을 분할 판결 나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야. 땅이 두 개는 나눠지니까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그거 뭐예요? 보존등기 마치고 남한테 팔아먹어야 되니까 공임을 분할 판결 있다야. 그 다음에 거기 자 니은은 뭐예요? 이 패소한 의무자 나오죠? 거기 승소한 의무자 거기 패소한 의무자 그 경우에 그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서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 패소한 의무자 출시돼. 패소한 의무자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패소한 의무자는 안 돼. 그게 이제 그런 게 눈에 빨리빨리 보여야 돼. 그런 게 그러니까 패소한 의무자 나오면 무조건 없다 못한다는 얘기 등기 단독으로 권리자만 승소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승소한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자 종결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뭐예요? 상속인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서 단독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자, 내가 방금 칠판에 세 가지를 썼어. 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셋 중에 하나 답이야. 그러면 지금 이 지금 뭐 77번 문제에서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야. 그 3번과 4번은 오지선정이니까 출제한 사람이 그냥 집어넣은 거야. 수업 시간에 잘 얘기도 안 해. 수업 시간에 얘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굳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항상 답은 몇 가지 중에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3번하고 4번 중요하지 않고 5번은 뭐예요? 내년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있죠? 10년? 10년이 지나도 있다야. 자, 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등기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임을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있다. 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는 무조건 없다. 10년이 경과돼도 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그 78번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자, 78번 문제는 그거예요. 신청서 대상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거기서, 세 번째 줄에 줄만 칩니다. 뭐라고?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게 되면, 그 약정이란 단어는 임의적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약정과 특약을 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약정과 특약.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절대 우리가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어디에는, 신청서에는 뭐예요? 절대 합의 지분을 쓴다, 안 쓴다? 합의 지분 안 쓴다. 합의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등기법에서는 틀린 답이다. 합의 지분 나오면 등기법에서 뭐라고? 틀린 사항이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70번에 거민에게 개판소유는 거민받는다 그러죠? 개판소유는 거민받는다 그랬어요. 예,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나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거민을 받아라.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등기 거민. 공매공매는 뭐예요? 계약에 하니까 거민받을 필요 없고. 3번에 토지거래허가증 예외죠? 토지거래허가증을 받는다든가 주택, 자, 주차위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받으면 거민받는 걸 보겠다 했죠. 근데 4번에 뭐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이전 등기 신청을 협력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뭘 판결을 받을 때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개판소유. 그래서 뭐예요? 개판소유는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한 개판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민 받는다 그랬으니까 판결에 의해서 뭐 할 때도 이전 등기 할 때도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자, 계약 당사자가 지방자치 국가기관인가 필요 없고, 국가기관이 뭐예요? 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고. 자, 80번 문제도 등기필 정보 얘기인데, 등기필 정보 얘기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 이거?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의무자가 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 승소한 의무자는 내는데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오기. 일단 뭐 2번에 유증 나오죠. 유증 동그라미. 유증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유증은 공동이에요. 그 사람하고. 일단 증자 보이는 의증. 항상 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의증 무조건 공동. 그냥 외우세요. 머릿속에. 모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의증은 무조건 공동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식이 해줘야 돼. 자식이. 그러니까 항상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집문서 있죠. 등기별 정보를 자식이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유증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답이에요. 근데 일단 거기 3번에 뭐예요? 상속하고 보존 등기 상속은 단독이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필요 없는데 승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아무리 단독하더라도 의무자니까 뭘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81번 문제는 등기별 정보가 몇시 됐으면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자, 등기별 정보가 잊어버렸죠? 몇시 됐으면 방법은 세 가지. 그게 말하고 증, 인, 속을 뭐예요? 조소하라 그래서 증, 공중부분 내거나 그 다음에 확인 정보 있죠? 자, 5만원 주고 확인 정보 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출석에서 자, 본인 출석에서 조수 작성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뭐예요? 자, 성인 임명의 보증서 제도 그런 거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변호사가 대리일 때는 뭐예요? 확인 정보고. 그 다음에 의무자가 법정 대리인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 부분에서 확정일자, 뭐, 여러분 확정일자는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죠, 그건. 확정일자란 말은 확정일자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주축에서 뭐예요? 그 등기관 앞에 가서 확인 조서 작성하는지 확정일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자 법정 대리인 직접 출석하면 되고 그 5번은 딱 보세요. 5번은 벌써 수업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죠? 그 안 배운 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지선 대응으로 하니까 뭐 4번까지 내고 하나 이제 5차 쓰는 거니까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에? 82페이지에 거기 인감유명 있죠? 인감유명인데 자, 그 인감유명은 조그맣게 앞에다 별표 하나 합니다. 별표를 조그맣게 해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인감유명 한번 받으셨죠. 뭐라고 써있어요? 의무자의 인감유명,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이전되게 신청할 때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유명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걸 있어요. 인감유명. 그죠?
민감정 의무자가 냈는데 일단 일본의 과자는 죄의금이 동그라미. 죄의금이는 우리나라 거 내요. 누구 낸다고? 우리나라 걸 내라니 우리나라 거. 그래서 일본 관공서가 발행하는 인감음료 그거 필요 없다는 거. 누구 낸다고? 우리나라 거 낸다.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지 인감음료 냅니다. 몇 개월이라고? 3개월. 그러니까 모든 등기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다 몇 개월이에요? 다 3개월입니다. 무조건. 대장도 3개월. 자,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처분 3개월. 다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또는 외국에서 의무자일 때는 등기소에 증명 얻은 그 대표자 인감증 내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등은 대표자 관리인권 내고, 자,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한 이전등기 할 때 매도 인감증 제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면 매매일 때만, 자,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어디 가서, 그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을 띌 때, 자, 이 사는 사람 매수자 있죠?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감증을 띌 때, 자, 인감증을 띌 때, 요 갑이 의무자니까 갑의 인감증이 찍혀 있죠? 여기 무슨 표시하냐면 매수자 표시예요.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를 쓰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매도용 인감유행을 표현합니다. 이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매도용 인감유행을 한다. 인감유행. 그러면 이 매도용 인감유행은 반드시 뭐라면 매매라면 무조건 내야 돼. 그 매매가 아니라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하니까 뭐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이 원칙 매매일 때는 반드시 내야 되고 그 매매가 아니라면 뭐예요? 매도용이든 매도용이 아니든 아무거나 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증여일 때 매매가 아니더라도 매도용 인감유행 내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취지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83번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할 인감유행이 아닌 거. 그래서 거기 소유자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내죠? 거기 건물 멸실은 뭐예요? 그 동그라미 건물 멸실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아, 내 건물 내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멸실 등기 할 거 아니야. 단독으로. 그럼 단독으로 하면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잖아. 멸실 등기 누구만이 하니까. 권리자만이 하니까. 어? 자, 권리. 자, 실패하면서. 자, 실패하면서. 그러면 갑이 자기가 신축 건물 쳤어.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이렇게 등기부에 보존등기 해. 1번. 갑이. 그래? 그럼 이 보존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등기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유면 안 내. 어? 그 건물이 몇실 됐으면 그 건물 소유권자가 몇실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면 안 내. 근데 다만 뭐예요? 다만, 그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인감유명이 아니라 등기표 정보를 낸다고 그러지. 일단 인감유명은 뭐라고? 단독으로 할 때는 인감유명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인감유명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감유명.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인감유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별실일 때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의자가 의무자로 등기표 정보 대신에 거기 확인 정보 동그라미 소정의 확인 서면 동그라미 치고 첨부할 때 확인 서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서면 얘기하면 확인이니까 뭘 내라고 이거? 인감유명 낸다 아니고 확인 인감유명 내야 돼요. 확인 인감유명. 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자, 누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단 뭐예요? 1번. 갑이 소유권자고. 자,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등기 돼 있다. 얘가 뭐, 얘가 이 저당권을 뭐 하거나 이전 등기 하거나 저당권을 마셔 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니까 얘는 저당권 등기 마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아까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뭐예요? 증인속을 조사라 그랬으니까 이 세 개죠? 근데 뭐예요? 직접 보완하면 출석하면 본인 여부 확인되니까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인속을 조사하라. 직접 출석해서 조속금 했으면 필요 없어요. 인감유명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확인 정보라든가, 이 공정부분 있죠? 이건 누굴 보낸 거지, 지금? 이 대리인 보낸 거니까. 뭘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인감유명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정보 하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뭐라고? 인감유명 된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확인 정보하면 인감유명. 등기필 정보 대신 확인 정보 인감유명. 확인 인감유명 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협의 분할, 협의 분할 상속 있죠?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 되면 상속인 전해인감이 필요하고. 자,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등기할 경우에 경정 전후 동일임을 표시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 인감명 쓰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건 항상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다가 안 배운 것 같으면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별표입니다. 84번 중요해. 84번 중요하니까 꼭 별표입니다.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나오죠? 사건이 등기할 아닌 경우 해당한 곳으로 묶은 것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을 한번 검토해보자.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뭐예요?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어. 안 된다.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걸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거 소유권의 일부 걸리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공유 지분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가 가능해, 이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이거 가능하죠, 이거. 왜?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등기 권리 있죠? 가등기. 예, 가등기 권리 이전금지. 이전금지 가압류 가처분 이거 가능해. 왜?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총권이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자, 이거 가능한데 이거 안 돼. 할 수 없지. 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 조카 놈이 시험에 합격해서 가등기 본등기 있죠?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권리를 취득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없어요. 처분하지 못한 가처분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야.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해서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어. 이거. 소유권 물 등기, 갑. 그럼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단서 조항에 단 선의삼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선의삼자가 얘 믿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하면서, 자, 이 등기 믿고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면, 얘가 악이라고 입증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뭐예요? 소송하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게 뭐냐면 가처분이 들어와, 가처분. 자, 그러면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 왜? 얘는 이제 악이야. 선의가 아니라 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분금지. 이거 적을 거 없어요. 여기 뒤에 나오니까. 여기 뒤에. 몇 페이지? 암기 방법 뒤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진짜, 이거 찾고, 이거 반복해서 들어두는 게 좋아. 여기 18번에, 여기 37페이지 18번에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그 여기 책 말고, 여기 암기 노트 37페이지, 여기 18번. 18번에 있죠? 응. 그거 한 문제야. 그게 한 문제니까 그건 죽으라고 외워야 돼. 여기 있어. 나중에 그거 외워. 페이지 수척이하고. 그러면, 이 처분금지, 이렇게 처분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 이후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해. 이전 등기. 이 가처분이 됐더라도 이전 등기 가능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가 승소하면, 갑이 승소하면 단독 신청을 해갖고, 이등기하고 이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 말소는, 이전 등기 말소 있죠? 말소. 이건 단독 신청이야. 그 다음에,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보세요. 가처분 뒤에 등기라고 써 있는 것은 이건 촉탁 등기야. 등기라고 써 있는 거. 근데 여기 가처분 명령이라 돼 있죠? 이건 단독이야. 그래서 가가처 명단.
이건 명령은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에요. 단독. 이게 시험 문제 꼭 매년 나오니까 한 문제는 나오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그래서 247페이지 84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한 것은 묵은 거 옳은 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절대 무효를 옳은 거 얘기죠? 그럼 일단 거기 가등기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이건 절대 무효가 아니야. 이건 등기를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빼야 돼. 1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야.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 문제 가처분은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그게 답이 니 2번이야. 어? 왜 가등기와 본등기 문제 가처분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되게 어렸었는데 그 뭐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그것만 뭐만 기억하면 가처분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파악하면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다 시간이야. 시간이 시간만 많으면 본인이 시간만 많으면 조금 시간만 많으면 보는데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보려고 노력만 하면 충분해. 그것만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건 확실히 그것만 하여튼 나올 만한 건 무조건 그거 외워야 돼. 그거 외워갖고 그거 찍어야지. 그렇게 시간 절약하는 건 그 방법뿐이 없어. 많이 맞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절약해서 나올 만한 건 확실히 하자니까. 자 넘기세요. 아, 그 밑에 볼까 또 그러면 뭐요? 거기 디귿의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말은 여러 번 꼬시는 거고 그에 반하는 말 빼도 가처분 후에 전 등기 나오죠? 그래 여기 봐. 자, 처분 금지 가처분 후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그에 반하는 말 갖고 고민하면 안 돼. 그 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는 빼야 돼 이거. 기억하고 뭐예요? 디귿 빼고 공유주민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하여튼 기억하고 디귿 자기 주머니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자기 주머니에 상속 등기 안 되고 권리지권 되니까 기억, 디귿, 시옷은 빼야 돼. 뭘 뺀다고? 기억, 디귿, 시옷은 뭐예요? 그건 가능한 등기지. 어?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어? 니은,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을, 공유지분의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미음, 비음. 어? 자, 넘기세요. 자, 꼭 별표 두시고. 그 다음에, 자, 85번은 뭐예요? 등기인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랬어요. 각하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1번 보세요. 자, 1번을 딱, 1번 쳐다보세요. 그 1번 보면, 1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딱 봤을 때 핵심어가 뭐 같아? 거기 읽어보면, 자, 천천히 읽어보자고.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거기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자기 지분만. 그 자기 지분만. 그럼 자기 집만 하게 되면 내가 외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집만에 뭐 없다 그랬어요.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두 가지 보상 없다.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집만에 보존 등기 한다고 자기 집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247페이지 84번 문제도 거기 4번 문제도 거기 미음번에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집만에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집만은 단어만 딱 보면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뿐이 없다니까. 그 자기 질문에 그렇게 단어를 딱 봤을 때, 시험 문제 보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보이면, 자,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이 두 가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럼 거기 1번에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그 뒤에 보존이란 말하고, 보존이란 말하고 상속이란 말이 없잖아. 어? 요건 가능한 거야, 요건. 응?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만에 안 되는 게 뭐라고? 두 개만 안 된다.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면 안 되니까. 나머지 그렇게 외우는 거, 그렇게 외워갖고 그렇게 문제 풀어야죠. 언제 되는 것까지 언제 다 외우냐니까. 안 되는 것만 딱 두 개만 외워야지.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절대 자기 집만 내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안 된다고? 딱 두 개만 안 되는 거. 보존하고 상속만.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 2번과 3번은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그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구분 건물은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처럼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하면 안 되지. 왜? 일체성에 걸려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되지. 왜? 아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된다. 채권과 분리하면. 응?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지역권은 그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이 없는 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4번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다시 보존 등기 하면 안 되지.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동그라미 없는 거 뭐예요? 없는 거. 자, 특약 사항을 신청할 없는 걸 뭐예요? 신청. 더 특약 사항 법률 근거 없는 특약 사항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1번 뭐예요? 1번은 자기 지분만 자, 85번은 별표합니다. 하여튼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라고
보상 없다. 딱 두 가지다.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86번은 뭐예요? 자, 거기 등기 완료 후에 뭐예요? 소유권 바뀐 거 보내주죠? 어, 바뀐 거 보내는데 필요 없는 건 1번이에요. 소유권에 가처분, 대장에 가처분 등기를 하진 않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소관청에, 왜 보존등기 맞추면 보존등기 맞췄다고 보내줘야 되고, 소유권을, 자, 소유권을 회복했으면 이제 소유권이 회복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 알려줘야지. 자, 1번이 답이다. 자, 87번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건데, 자, 옳은 걸 했어, 그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전자인증의 경우 인감료 제출할 자가 공인정보 송신하죠? 어, 그러면 뭐예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공인정보, 공인 저기 인증서 정보는 뭐예요? 본인 여부를 확인한 거니까. 굳이 인감료 낼 필요 없어요. 어, 송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인청의 당사자나 대리인 전자인청 하려면 미리 사용제도 해야 되며, 자,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 그게 맞는 거죠? 어, 3년. 그래서 이 3년은 연장할 수 있는데, 3. 유효기간 뭐예요? 이 유효기간은 3년인데, 연장기간 3개월부터 만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몇 년씩? 계속 3년씩 뭐예요? 3년씩. 자, 연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자인청에 대해서 보증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증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꼭 전자우편 방법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어, 자, 그래서, 팩스도 되고, 전화도 되고,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뭐예요?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장을 신청할 수 있다 했었는데 그거 속으면 안 돼. 왜? 절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인격이 없으므로 공인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뭐가 안 돼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절대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 있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은 절대 못해요. 어?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인청에 취하는 서면, 말도 안 되지. 전자인청은 전자인청대로 취해야지. 서면을 하는 건 방문인청이 방문이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8번. 자, 각종 권리에 대한 절차. 그래서 보존등기 나오죠? 어, 보존등기 중에.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88번은 별표합니다. 별표 꼭 해두시고, 어, 별표 해주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존등기 하게 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보존등기는, 객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이런 명칭들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있죠? 명칭들 있죠? 보존등기. 그렇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자, 뭐하고, 이렇게 등기부상에, 표지부 갖고 있으면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 1번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등기 설정 등기 있죠?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있죠? 그 다음에 뭐뭐 말소 등기, 그런 타이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런 타이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그 타이틀을 기억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객체가 부동산 일부에 되느냐? 자기 지분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자기 지분에 이전 등기 되고 그런 객체를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런 등기 할 때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타이틀을 기억하고 주등기냐 부기등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 보존 등기 했을 때 자, 1번 얘기는 거기 얘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이야. 이 미등기 부동산에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이 와요. 촉탁. 무슨 촉탁?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등기 명령이 촉탁이 되면,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아,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해서 있죠? 그게 맞는 얘기야. 응?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문제가 토지에 관한 문제니까 토지에 관한 문제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나온 것은 뭐예요? 건시군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존등기 물어볼 때 소보일지 못 쓴다.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인데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건물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의 등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그건 당연히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물어보는 걸 뭘 물어봤으니까? 토지 물어봤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미등기 토지의 토지 대항상 토지사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증여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거기 증여 앞에 뭐라 쓰세요, 이거? 포괄유증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포괄유증받은 사람. 자, 그 실패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장이 있을 때, 대장이 있을 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최초로 등록된 자. 상속인, 포괄유증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등록된 자. 건물은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건식은. 그러니까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포괄유증. 무조건 증여받았다고 하는 게 뭐라고?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유증. 포괄유증.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보존등기는 뭐예요? 원인 없고 소보일지 못 쓰는데 왜 원인 없고 절대 보존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지. 원인이 없다. 자, 근데 5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의 증명한 판결은 뭐예요? 공임을 소유권 확인 판결을 하나한다. 하나한다 때문에 했죠? 자, 아까 그랬어요. 공임을 분할 판결은 공임을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공임을 분할 판결을 하면 무조건 있다야. 뭐 하면 있다고? 공임을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 무조건 있다라니까. 단독도 있다.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한다 때문에 틀린 거 하나한다. 자, 89번이죠? 89번. 보시면, 89번 문제 보시면,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뭐에 관한 거예요? 토지에 관해서 물어봤죠. 토지, 미등기 토지. 그러니까, 거기 1번 자치구청장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왜? 이건 자치구청장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 했죠?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마술 초택에 쓰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말도 안 돼. 왜? 아, 보존등기 하니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법원에 촉탁이 오면, 법원에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그럼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보존등기 하니라고 세금 냈기 때문에, 이 가처분 등기를 말소했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토지대항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그 토지 포괄유증 동그라미 포괄유증. 이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게 맞죠? 포괄유증자는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존등기 할게 신청 정보에 원인과 날짜 제공한다. 말도 안 되죠. 왜? 아까 했죠? 소유권 보존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자기 지문에 보존등기 못하고. 저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날짜라는 거 쓰질 않아요. 원인과 날짜. 판결서, 판결 날짜 쓰는 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자, 90번을 별표합니다. 90번 별표해 주시고. 90번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별표해 주고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존등기 내용 중 틀린 거에 대해서 1번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할 수 있다. 국가 상대로. 건국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절대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돼요. 그거 꼭 외워라 그랬어요. 건국판. 자, 실패 보세요. 뭐라고? 소보다는 단독인데 건국판은 안 된다 그랬죠?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돼요. 그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누구 상대로 받아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땅은 국가 상대지만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자체 상대니까 건물 건국판 안 되고 건식구는 가능하다는 게. 건국판 안 되고 건식구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2번의 일부 지분, 자기 지분에 보존등기 안 되고, 각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저기 여기,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등기 인청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갖고, 할 수 있다 써있죠? 왜? 1번과 비교하면, 안 되는 판결은 뭐만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건, 국, 판만 안 되니까, 나머지 판결은 다 가능해요. 아까 그랬죠? 공임을 분할 판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뭐가 아니니까, 건, 국, 판만 안 된다 했어요. 건, 국, 판만. 응? 그 기억합니다. 그 까먹지 않도록 건국판만 안 된다. 자꾸만 기억해서 그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그 시험 볼 때 꼭 떠올라야 돼. 그게 건국판 안 된다고. 그다음에 자 거기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해가 보존등기 할 때는 나머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표시 동그라미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고 대의로 등기할 수 있다도 쓸 수 있고.
동시신청, 대신청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직권보존등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직권보존등기 네 가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이 네 가지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91번 보시면, 매매를 원인 이전등기 할 때 거래가 여기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거래가. 그래서 2006년 1월 이전 동그라미 이전. 이전에는 검인받아야 돼요. 거래가 의료 등기 안고 검인. 그 다음에 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판결서 등 매매계약서 아닐 때는 판결일 때는 뭐예요? 예, 검인받습니다. 이것도. 개판소위. 판. 판결 검인. 그 다음에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의 한계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자가 복수를 하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있다야. 왜? 자,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수라면 뭐예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매매 목록은 뭐예요? 이렇게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수인이면 꼭 뭘 내라는 얘기니까 매매 목록을 뭐예요?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당초 신청에 착오했을 때 매매명도 뭐예요? 이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경정할 수 있고 등기원인 증서와 등기원인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뭐라고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각하야 되겠죠. 뭐, 당연하죠. 자, 92번 유증입니다. 유증. 그래서 자 7번 보세요. 그럼 유증이라는 단어가 봤어. 그럼 내가 유증이라는 단어가 봐서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유증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공동! 뭐라고? 공동이 떠올라야지. 유증하면 공동이야. 어? 그럼 단독이 아니니까 공동이니까 인감증명도 내야 되고 등기표 정보도 내야 되고 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뭐라고? 상속등기 거치지. 그게 중요해.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야. 둘 중에서. 거기서 유증에서 뭐 틀린 거라는데 거기 뭐 했어요? 아, 유증에 기한이 붙을 때 그거 아니고 라고 쭉 보면 뭐 여기 3번에 써있다. 뭐라고? 거기 유증에 한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친다고 써있죠? 그게 틀린 말이야. 어? 그래 그런 거 찾아야 돼. 그런 거. 그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돼. 뭐냐면 자, 이 얘기 지금 자, 7번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유언에 한 증여를 한 거야. 누구한테? 을한테. 그 내가 뭐예요? 자 내가 죽으면서 혼자서 죽으면서 유언을 한 거야. 유언을 나 죽으면 내 숨겨놓은 자식이 있으니까 걔한테 뭐예요? 집주라고. 어? 그러면 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인 A가 A가 뭐예요? A가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2번에서 이전등기에서 원인을 모르해서 유증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니까 이게 공동이청이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등기할 필요 없이 얘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무슨 등기 할 필요 없어 이거. 상속등기 할 필요가 없겠지. 에? 그리고 항상 그냥 뭐예요? 항상 습관적으로 뭐 나오면 유증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공동이고 하나는 뭐라고? 상속등기 굳이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니까. 그걸 여러 번 보면 볼 때마다 아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 줄쳐놓고 아 이거면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을 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니까. 자 그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물론 거기 5번에 아, 유류분이라는 건 필요 없고 그 신경 쓸 거 없고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률일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서 왜 절대 뭐라고 거쳐서 자 거쳐서 유증에 의한 뭐예요 유전등기 보존등기 자 이전등기 된다 그래서 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포괄유증만 보존등기 하지 특정유증 보존등기 못하니까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253페이지 93번 별표합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일단 자 거기 1번 수용 얘기 수용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수용하게 되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수용은 단독 신청이지 단독 아니면 촉탁이지. 그래서 뭐라고 거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게 답이지. 항상 수용하게 되면 뭐라고 촉탁 아니면 자 수용을 촉탄하라. 수소 이전을 자 수소 수용에 대한 이전기는 뭐예요? 촉탄 촉탁과 단독이다. 촉탄하라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그 진정 명의는 뭐예요? 원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죠. 그게 중요한 얘기죠. 원인 날짜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거기 3번 자기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를 해가라고 인수증권 할 수 있죠? 내 등기 등기하라고 인수증권. 그래서 안에 가면 뭐예요? 소송하는 걸 우리가 승소하는 무자 얘기한다. 승소하는 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유증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에 뭐예요? 이전등기해야 된다 써놨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건 이제 뭐예요? 22대 시험에 그런데 유증 나온다면 뭘 고쳐야 돼요? 무슨 단어 앞에 써야 되고 유증에 특정 유증일 때 그 얘기예요. 그 여기 5번에 있죠? 92번 5번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절대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이 판례야. 이 토지거래 허가 나오고 자 매매를 하였으나 그 후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다시 지정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건 판례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고 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지정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지정 없다야.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라고? 해제 다시 지정 없다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제 다시 지정 나면 뭐라고? 무조건 없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그 소유권 94번 문제는 뭐예요? 94번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자 원인으로 하는 농지에 대한 이전등기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첨부할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 사망하시고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 자 농지 취득 자 보세요. 농지 취득한다 그랬죠? 취득은 취득할 때 내는 거지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그냥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 할 때는 지분 당연히 뭐예요? 내가 지분을 얼마를 이전하는지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대지권 나오죠? 대지권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이전등기 없다.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있다. 대지권 건물만 이전등기 저당권 없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나오죠? 자, 뭐가 나오면 자, 판결 갖고 10년 나오고 나면 10년 나오게 되면 거기 뭐예요? 그 맨 끝에 있다 그랬죠? 아까 봤죠?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그랬죠? 10년 없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죠? 누가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 내는 거지 승소한 권리자는 낼 필요 없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신탁등기에 대해서 보자. 신탁등기.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면 신탁등기 나오면 이 답이 일종의 정해 있어요. 신탁등기 나오면 답이 정해 있다는 거 뭐냐? 항상 신탁등기는 단독이야. 신탁 탁탁탁탁 단독이야. 무조건 신탁등기는 단독 신청해. 신탁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은 뭐냐 하게 되면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이고 대위 신청이 있다. 대위 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와 담보 신탁도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등기 있죠?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뭐예요? 동시해요. 동시하는데 자 하나의 그 한 장의 뭐예요? 신청 정보를 하니까 한 장의 신청 정보예요. 동일 서면을 해요. 동시에 신청하고 동일 서면이에요. 이 동일 서면이다 보니까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원 갑이 조합장한테 이전등기 해줍니다. 관리처분 들어서 아파트 철거할 때 그러면 항상 뭐 이전등기와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하니까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근데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수라면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다수라면 절대 합의관계예요. 합의. 남이 부동산 관리하면서 공유로 하면 안 돼. 합의.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자,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되면 주등기로. 자, 뭐라고? 수탁자의 뭐예요? 고유재산. 자, 이렇게. 이렇게 고유재산, 고유재산이라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쓰고, 그 다음에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2번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말소합니다. 이거 항상 주등기로 해, 주등기. 주등기.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문제를 보면, 어디에? 그 95페이지 이제 그걸 찾는 거야. 뭘 찾으라고? 거기, 1번에 무슨, 1번은 지금 무슨 단어가 중요해, 1번. 1번 무슨 단어? 합유, 1번 합유야. 그러니까 공인하면 트죠. 합유잖아. 왜? 수탁자가 갑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합유를 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거기 중요 단어가 뭐,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수탁자의 고유 하나의 순위번호.
그다음에 동시한다 그랬고 3번은. 거기 4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4번에. 틀린 답으로. 그리고 다른 수지 뭐 그게 답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다른 수지 답이야. 그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한 권의 신청 정보 일과라고. 그다음에 96번 틀린 거 그랬어요. 90 틀린 거 보자니까. 그러면 거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단독이고 동그라미 단독. 2번은 뭐예요? 대위 있다고. 그 3번에 뭐가 틀렸어요? 그래, 공유가 틀린 답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딱 봐서 느낌이 딱 와야 돼. 생각해보면, 남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공유로 지분까지 써가면서 관리하면 안 되지. 그 합의로 관리하는 게. 그런 게 자꾸만 문제 보면서 그런 게 느낌으로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뭐할 필요가 있으니까. 암기하는 거야, 그걸. 이런 신탁 등이 이런 게 답으로 나올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탁 업무를 일부러 보고,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뭐예요? 자, 취득할 필자, 촌발자, 뭐예요? 거기, 농지에 관한 신탁법상 신탁원인이나 이전 등의 경우에, 자, 여기 신탁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자 증명을 첨부한다. 좀.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것이다.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